안녕하세요. 아울 디자인 대표 박지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경재단 미술협회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프로젝트에 있어서 뭐 300평짜리 공간에 카페 그리고 사무실, 미술협회실 다양한 공간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요즘 핫한 트렌드한 제품들과 구성 요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여기 중문은 입구문은 금속으로 된 가마지도로 해서요. 색감은 딥블루 컬러와 이제 골드 손잡이를 통해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요즘 이 딥블루가 굉장히 트렌드하기 때문에 입구 문이나 혹은 뭐 포인트 문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곳은 인포메이션입니다. 이 인포메이션은 이제 저희가 그레이 컬러와 패턴 타일 이 두 가지 컬러감으로 조화를 이뤄서 좀 작지만 그래도 고급스럽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복도인데요. 복도 바닥은 우리가 기존에 그 도끼다시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쓰던 그런 바닥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거를 그대로 놔두는 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도끼다시를 그대로 구현을 했고요. 벽은 이제 차콜색, 천정은 이제 블랙으로 해서 투톤으로 작업을 했어요. 좀 카페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하기 위해서 레일 조명과 이런 좀 어두운 색깔의 이런 패턴으로 해서 이 복도 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곳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이제 파티션과 그런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구성을 잡았어요. 이렇게 오면은 이제 여기가 이사님실, 이사님 자리고요. 여기가 이제 이 실의 대표님 자리. 그리고 여기가 컨퍼런스 룸이고요. 이렇게 해서 총 이제 한 20명 정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긴 임원실인데요. 여기도 블랙 앤 화이트로 포인트를 줘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여기 테이블은 이제 일반 사무실과 다르게 나무 테이블로 포인트를 줬어요. 여기가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이제 미팅하는 그런 자리고 여기는 이제 임원실. 여기는 유리문으로 좀 고급스럽게 공간 분리를 했고요. 요즘 예전에는 이렇게 프레임을 가운데도 줘서 했는데 요즘은 조금 더 넓어지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유리와 유리를 이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해요. 네, 이곳은 이제 대회의실입니다. 각종 사무실의 임직원분들이 오셔서 쓰는 회의실이고요. 이쪽 테이블이랑 이제 의자는 좀 모던한 컨셉으로 갔어요. 이 조명을 저희가 엣지등이라고 해요. 슬림하면서 조도가 굉장히 밝은 회의할 때 조금 더 안락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는 총괄 대표실입니다. 총괄 대표실 테이블은 이런 가죽 소재와 그리고 이 벽면은 전체적으로 카페 같은 느낌을 했어요. 일반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트렌디한 공간으로 외국에 나가서 팔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코 빈티지라고 우리가 카페에서 많이 쓰는 그런 공간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웨인스코팅으로 백색으로 깔끔하게 스타코 빈티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 블랙 천정과도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일반 우리 사무실에 보통 안 하는 그런 레일 조명도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은 이제 미닫이, 노출 미닫이 문으로 좀 이 전체적인 느낌과 밸런스를 잘 어울리게끔 맞췄습니다. 부회장님실 이제 의자는 약간 색동 색깔의 이태리산 의자로 이제 배치를 했고요. 이 테이블은 이제 원목에 합은 이제 스틸 공간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소파와 그리고 테이블 이 구성 요소와 맞게끔 포인트로 이제 딥블루에다가 원하시는 심볼적인 상징적인 글귀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와 조화를 맞추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회장님실을 작업을 했고요. 여기 이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맨에서 남자 모양을 해서 스텐실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문은 이제 딥블루로 해서 이런 공간으로 했고 안에 내부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인데요. 바닥 과 벽 한 면만 포인트로 이어지게 이제 패턴 타일로 해서 이 공간을 구현을 했고요. 이 하부 장 같은 경우는 딥블루 앤 화이트 대리석 그리고 골드 수정과 골드 거울 저기 떨어지는 포인트 조명은 이 인테리어의 이제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여자 화장실은 이제 스텐실로 해서 여성 모양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문은 버건디 컬러. 이제 패턴 타일인데 색깔이 좀 달라요. 여긴 약간 블루에 가까운 패턴 타일과 여기 이제 미스트 그린이란 색깔의 장과 대리석, 골드 이제 거울, 포인트 조명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이제 여성분들이 워너비하는 그런 공간으로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곳은 재단에 있는 카페인데요. 이제 르브레드의 카페, 앤디스 카페 이렇게 해서 스텐실로 작업을 했고요. 전체적인 색감은 차콜 벽체에 천장은 이제 블랙, 그리고 바닥은 테라조 계통의 타일로 작업을 했어요. 스틸과 나무 이런 조화로 작업을 했고요. 기존 붙박이 의자보다 높이를 좀 높여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이런 전구를 에디슨 전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전구로 포인트를 주면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구현을 했고요. 이쪽이 이제 웨인스코팅으로 해서 진열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고급스럽게 백색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카페 카운터를 구성한 것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트렌드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스틸 제품으로 이런 싱크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경재단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이제 디자이너 김은주 대리와 시공팀장 지간진 팀장을 소감과 이제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재단이라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적인 시도를 한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미술전시 공간 그리고 카페 사무실이라는 세 가지 공간을 조화롭게 꾸며보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울리자인 유경재단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